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냥 할 때에 마스크를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스크 쓰시고. 자, 염두를 위해서 써주고. 다음 주면 이제 종강을 하죠. 종강을 해서, 일단은 다음 주는 이제 원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다음 주에 감정평가 문제하고 제가 적중되는 문제를 또 갖고 올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감정평가 요번에 나왔던 것 중에서 적중되는 거랑 또 공시지가가 제가 예상되는 게 있거든요. 그죠? 그렇게 해서 드릴 테니까 다음에 꼭 나오세요. 그러니까 사회 모의고사를 풀고 나서 그 저가 다음 주는 정답 해설을 다 해드릴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문제 계산 문제니까 어려운 문제도 해드릴 테니까 나오셔서 체크하는 걸로 할게요. 이해하셨죠, 그죠? 들어갑니다. 자, 3회 모의고사 만만치 않죠, 그죠?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요. 우리가 지금 테마특강에 나와 있는 문제랑 조금 더 우리가 좀더 해드리려고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좀 염리 양해를 해주시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거 저번에 받은 요거 우리 갖고 오셨죠? 그래서 같이 이제 보시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는 테마로 가볼게요. 테마로 가시면은 31페이지 가시면은 테마 원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게 있죠? 찾았습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1번 우리가 들어가 볼게요. 1번 들어가면은 1번은 맞히셨나요? 맞히셨어요? 1번을 보시면은 가장 오는 건 4번이 맞죠? 그죠? 4번. 자, 4번에 보시면은 토지와 그 정착물은 광의 부동산에도 똑하죠? 그죠? 잘 나갈게요. 토지와 정착물은 협인만 들어가요? 광의에도 들어가요? 그게 키포인트가 돼요. 그게 키포인트 되니까 꼭 염리 협의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자, 토지 그 정착물은 협의 부동산이지만 광의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광의 부동산에 속한다. 정답, 4번이 정답이죠? 자, 1번은 왜 틀렸냐면 협의 부동산을 포함한 공시전을 갖춘 독립된 거래의 개체로 인정되는 것은 중부동산이에요. 이거는 협의랑 합치니까 광의의 부동산이에요. 광의의 부동산이고, 광의의 부동산이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볼까요? 자, 이건 법률적 측면은 맞죠? 맞고요. 2번. 토지는 생산재이기만 합니까? 소비재이기도 합니까? 소비재이기 하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은 좁은 의미 부동산과 의제 부동산 합쳐서 복합 부동산이에요. 광의의 부동산이에요. 과잉 부동산이죠.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자, 제 프린트에도 있지만은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일괄이죠. 주상복합 건물은 구분해서 평가하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2번으로 이제 우리가 갑니다. 자, 2번은 이제 우리 요약 가시게 되면은 테마 특강을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자, 페이지로 가시면은 32페이지 있죠? 자, 따라해보세요. 토지의 용어. 빡세는 이제 보시면은, 자, 갑니다. 다음 토지 용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거 되어 있잖아요. 자, 1번은 왜 틀었죠? 자, 일정한 시설물의 바닥 토지에 건축법에 건폐율이라는 게 들어갔죠. 이 제한으로 인해 한 필지 내에서 비워둔 토지. 이런 건폐율이 나왔다면 뭐죠? 공지가 되겠죠. 공지와 공한지는 틀리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필지는 그냥이에요. 법률적이에요. 법률적. 하나의 집원이 붙는 등기등록단이고, 획지는 경제적이죠. 그럼 획지는 그냥입니까? 가격 수준이 비슷합니까? 그래서 요거는 경제적입니다. 요렇게 암기를 한번 해보세요. 편법인데. 자, 따로 이제 필지, 법률적, 률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률이 들어가고, 자, 사람은 돈을 보면 그냥이요. 획하여. 경제적이죠. 그죠? 요렇게 잡으세요. 이게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럼 필지하고 획지가 바뀌었죠? 바뀌었죠? 바뀌었고, 그 다음에 3번에 가시면 건부지가 채용 상태가 아닌 경우는 일반적으로 건부증가가 원칙이에요. 건부감가가 원칙이에요. 건부감가가 원칙이겠죠. 감가 원칙이다.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되고. 자, 4번은 왜 틀었죠? 나질환, 토지의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 사용 수준을 제한하는 공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게 아니라 사법상이 되겠죠. 사법상. 사법상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몇 번이 정답이 됩니까? 5번. 법질환 법으로 소유할 뿐 활용식이 없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되고. 자, 3번은 난이도가 있었어요. 근데 일반재와 비교한 부동산의 상품의 특성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4번이 틀렸습니다. 들어볼게요. 토지는 개별성으로 해서 대체 원칙이 적용되기 어렵죠. 다 틀리니까.
그런가요? 근데 감정평가의 원칙적으로 감정평가의 원가법의 적용이 어렵다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건 뭐냐면 들어보세요. 원가법이 안 된다는 거는 자, 따보세요. 원가법. 자, 이 분필은 그냥요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재생산 비용이 들어가고 감가가 되죠. 그러면은 얘가 10원 날라갔으면은 90원이 될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원가법이 되려면 생산될 수 있고 감가가 돼야 돼요. 근데 토지는 생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중성 때문이죠. 부중성 때문이고 토지는 감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영속성이죠. 그럼 이 두 가지 때문에 원가법이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개별성 때문에 어렵다는 게 아니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특히 이제 부중성이 가장 맞겠죠. 부중성 때문에 토지는 원칙적으로 원가법을 추계하지가 않는다는 것이지 개별성과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난이도가 있죠. 그죠? 보십니다. 자, 1번 개별성은 부동산이 동산과는 다른 시장상황 및 가격체계를 가질 수 있게 돼서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 안 되죠. 맞고요. 영속성은 그냥요 오래가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용 분리가 돼서 임대차 시장이 발달돼 있죠. 그러니까 소득이 자본이 득득 가능하고 인적성 때문에 물리적으로 연속돼 있죠. 연결돼 있죠. 5번 고가성 때문에 쌉니까 부동산은 비쌉니까? 부채금융을 필요하죠. 시장 참여가 수가 제한돼 있어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하게 만든다. 정답은 몇 번이 들었다? 4번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좀 난이도가 있어서 4번 문제는 쉽게 냈어요. 4번 문제는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일까요? 1번이죠. 갑니다. 여러분들 자 따라해보세요. 수요 감소. 공포성 규제를 하면 수요를 감소시켜요. 그렇죠? 근데 금리가 하락돼서 감소할까요? 금리가 오히려 상승이죠. 금리 상승이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그럼 상승하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한다. 대체 투자 대상이 호경기면은 내 수요가 줄일 수 있죠. 그래서 몇 번이 정답이다? 1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은 주의 깊게 보실 게 대체 효과예요. 무슨 효과다? 대체 효과는 하나의 재화요, 다른 재화가 나와요. 그럼 아파트 임대료가 상승할 경우 대체 한계에 있는 다른 주택의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하락하죠. 그럼 대체 한계에 있는 다른 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는 건 대체 효과가 맞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량의 변화예요. 그러면 가격이잖아요. 그럼 당해 부동산의 가격 변화니까 수요 곡선상의 점유 이동이 되겠죠. 가격 상승을 기대해요. 그럼 사는 사람들은 수요를 늘릴 수 있죠. 근데 지금 매도하는 사람들은 또 거래를 미루니까 공급을 감소시킬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기대감도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의 변화 요인에 들어갈 수는 있는 거죠. 그런가요? 자 기업의 목표 향상 정부 보조금 증가 매도자 수 증가는 뭘 증가시키죠? 공급을 증가시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죠. 자 5번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균형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뭐부터 구해야 된다? 균형. 자 균형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면 이렇게 가세요. 자 우리가 QD는 얼마예요? 8000 마이너스 CP. QS는요? 2000 플러스 CP. 자, 이걸 같게 하면요. 하나가 넘어가니까 합쳐져요. 그 P는 모으고 숫자는 빼는 거라고 했죠. P는 모으니까 20P가 되고 숫자는 빼니까 6000이 되죠. P는 얼마가 됩니까? 300이 되죠. 그럼 300과 양은 얼마가 되죠? 5000이 되겠죠. 집어넣으면은. 근데 최고 가격이 얼마로 최고 가격을 통제했죠? 400이죠, 400. 찾았습니까? 그럼 400을 통제했다는 거는 그냥요, 가격을 올린 거예요. 그러면 못 올리게 한다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 다른데 300 받으면 얘는 다시, 400 받으면 우리가 300으로 다시 오겠죠. 그럼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초과 공급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초과 나오면 안 돼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나오게 되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도 이제 그 테마식으로 이제 가보면 있는데 자, 6번을 보시게 되면은 자, 역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답은 다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았어? 없어요? 그러면 답을 한번 불러드릴까요?
불러 그냥 해요. 어. 속지 마세요. 자, 갈게요. 아, 이거 자기가 틀린 거 맞는 거 봐야 되니까 그죠? 어, 네. 그냥 갈게요. 자. 궁금하시지도 않으세요? 어, 어, 그래? 어, 알겠습니다. 자, 6번으로 가겠습니다. 6번으로 갈게요. 자, 가장 오른 곳에 있잖아요. 가장 오른 곳에 있으면은, 요로 물어볼게요. 정답은 몇 번이 가장 맞을까요? 4번 맞습니다. 그죠? 요렇게 물어볼게요. 4번 맞습니다. 맞으셨네요. 1번은 외쳤을까요? 그렇죠. 수요는요, 원자재 가격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1번은 왜 들었다고요?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라는 거는, 자, 이건 그냥입니까? 공급 증가입니까? 수요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가요? 핵가족화 가구가 분리되고 인구 증가, 자,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증가하죠?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왜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보완재가 아니면 대체재가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의 재화 가격과 다른 재화가 같이 움직여요. 그죠? 그럼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다른 재화 수요가 감소한 건 대체재가 되겠죠. 그런가요? 그럼 이번 보완재예요. 이건 대체재예요. 대체재가 되겠고. 자, 어떤 지역이? 자, 3번이 좀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있는데요. 들어보세요. 어떤 지역이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죠? 그죠? 그럼 자, 일로 와보세요. 만약에 가격이 상승했으면은, 자, 가격이 상승했으면 양을 줄이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그냥입니까? 아파트 수요가 증가했습니까? 그러면 가격 상승 외에 다른 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에요. 그럼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한 거죠. 그죠? 그럼 이건 수요량이 아니라 수요의 변화가 되겠죠. 그런가요? 자, 그럼 이건 4번이 정답일까요? 4번. 아까 대체효과 아시죠? 그럼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면 대체효과에는 다른 재화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겠죠. 자, 5번. 공급의 변화예요? 공급량의 변화예요? 양이죠. 양이 붙었죠. 그러면 곡선 자체가 아니라 곡선상의 정밀 이동이 되겠죠. 4번이 정답인가요? 7번은 그냥 줬어요, 여러분들. 7번 틀리면 쓰러집니다. 7번. 7번은 좋습니다. 가볼게요. 자, 소득이 나오면 무조건 정상재와 열등재예요. 같이 움직이면은 정상재예요. 그러면 A는 정상재가 돼요. 소득이 증가해서 수요량이 늘렸으니까. 자, B는, 자, 다른 재화와 가격이 지금 같이 움직였죠. 그럼 이거는 대체재가 되겠죠. 3번 맞히셨죠, 그죠? 그런가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갑니다. 8번에 별표를 한번 줘보세요. 자, 8번 문제가 우리 시험 문제가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해보실게. 자, 이렇게 한번 보거든요. 갑니다. 지금 7번을 지금, 8번을 제가, 물론 강사들은 그래프로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진 않아요. 근데 그래프나 아니면 이해를 돕기 하는 건데요. 자세히 보세요. 수요가 변한 거예요.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공급은 함수가 하나밖에 없어요. 수요가 두 개예요. 그렇죠? 그럼 수요가 증가했거나 수요가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죠. 그럼 가격이 다 올라가거나 양이 다 늘어나거나 가격이 떨어지거나 내려가는 같은 방향을 고르셔야 돼요. 그럼 반대 방향은 정답이 아닐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얘네들이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소득이 감소했어요. 그럼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은 그냥입니까? 수요가 감소를 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럼 가격 하락, 양 감소에 정답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찾았습니까? 이게 모의고사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이 찍었대요. 잘했다 그랬어요. 왜? 그건 알고서 찍은 거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괜히 잘못 풀어갖고 막 1, 2번 찍지 마시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이해하셨어요? 이걸로 끝내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정답이 4번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 아시죠? 그죠? 근데 이건 야멸로 이렇게 해서 뭐 푸는 문제는 아니고 무조건 뜨는 90% 나오기 때문에 세팅을 해서 갖게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수공수 아시죠? 공급함수, 수요함수. 그래서 공급함수, 수요함수에서 갖게 한 다음에 그냥이요. 요게 변했어요. 그러면 가격과 양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들어갑니다.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잘 나오기 때문에 천천히 들어가겠습니다. QS3P는 그대로 있죠.
안 움직여요. QS3P는 수요가 바뀐 거죠. 그래서 수요가 자 QD1은 얼마죠? 800-P QD2는 600-P 이렇게 됐죠. QD2는 600-P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재밌는 게 우리 기출문제에서는 요 P가 똑같이 나와요. 그죠? 그럼 그냥입니까? 숫자가 적어졌습니까? 이거 수요 감소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일단 균형을 가서 맞춰야 되죠. 자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하면 이걸 같게 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3P가 800-P가 되죠. 그럼 4P가 800이니까 P가 원래 얼마였어요? 200이었던 거죠. 그런가요? 그럼 요거를 여기다 대입시키는 게 빨라요. 그죠? 3이 3배니까. 그러면 2, 3은 600이 되겠죠. 맞나요? 그 다음 요걸 같게 합니다. 같게 하게 되면은 3P는 600-P가 되죠. 그 넘어가네요. 몇 P가 되죠? 4P가 되고 600이 되죠. 그럼 P가 얼마가 되겠어요? 150이 되겠죠. 요거 대입시키면 3배죠. 그러면 얼마가 된다? 450이 되죠. 그러면 가격은 얼마 인하한 거고? 50. 양은 150. 거의 90% 나옵니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좀 팁을 드렸다면 계산 안 해도 몇 번이 정답이라는 건 그렇죠. 그런 것으로 한번 실력을 하시게 되면 좀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8번 문제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9번 문제 갑니다. 자 9번 문제는 뭐 우리가 다음에 대한 그 시장의 효율성과 그 다음에 그 할당적 효율성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지금 그 요약 이거 다 갖고 오셨죠? 봅니다. 한 방에 갈게요. 제가 한 방에. 자 넘겨보세요. 페이지를 옮기시면 할당요율 쪽 시장으로 갑니다. 요 자료는 잘 이용하고 계시나요? 그죠? 자 그래서 어디 있냐면 페이지 가시면 우리가 40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40페이지로 가시면은 40페이지 테마 10의 1번 할당적 효율적 시장 있나? 요것만 마스터하시면 이 문제 풀립니다. 가볼게요. 자 할당효율적 시장은 초과연이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정보비용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죠. 대답 좀 해주세요. 정보비용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죠. 그러면 정보가치와 정보비용이 같으면 할당이죠. 자 완전은 항상 할당이죠. 근데 할당이 완전만 얘기한다. 불완전도 할당이다. 불완전도 부동산 독점 할당일 수 있어요. 자 얌입니다. 4번하고 5번을 묶어보세요. 정보비용 수반에 비읍 들어갔죠. 그러면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완전 때문에 그래요? 어떠셨어요? 비읍이 들어갔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초과연과 투기는 비읍이 안 들어갔죠. 그렇죠? 그럼 불완전 때문입니까?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자 대조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 틀린 거는 지금 3번이 틀렸죠? 대답 좀 해보세요. 투기죠. 투기. 투기 비읍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 그 불완전이야?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할당이 못하니까 잡으란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이거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테마 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4번에 가시면 정보비용 수반 있죠? 정보비용 수반은 비읍 들어갔죠? 뭐 때문이었죠? 불안전 때문에 하는 거죠.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자 그럼 1번 갑니다. 약성은 기술적 분석을 해도 초과는 얻을 수 없다는 거 맞죠? 맞고요. 자 독점 시장도 독점을 획득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기회비용이 모든 투자자한테 동일하다면 할당효율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5번 완전은 항상 할당효율적이 되겠죠. 완전은 정보비용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 지금 제 테마의 10의 할당효율적 시간을 다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1번서부터 5번까지는 제가 자랑한 게 아니라 요 다섯 지문만 오면 다 할당은 다 잡혀요. 아시겠습니까? 틀리셨으면은 꼭 오답 노트 만드세요. 투기는 불안전 때문이에요.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1번서부터 5번까지가 틀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좀 잡으시면 돼요.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막바지가 지금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이론까지 제가 간다면 무리예요. 빨리빨리 비읍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스킬을 갖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어. 페이지 적어놓으셨나요? 몇 페이지라고 적어놓으셨어요? 아, 4페이지. 이렇게 보시니까 괜찮죠? 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 보진 않습니다. 이제 뭐 글자고 하나씩 딱 보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면 제가 다 터치를 해드릴게요. 그죠? 그래서 요 9번 문제는 요 문제만 마스터하시면 돼요. 약성물 쪽 시장도 그렇지 않으니까. 아시겠죠? 그죠? 어. 정답은 3번인가요? 3번이고. 자, 10번은 상식이에요. 몇 번이 틀었어요? 5번이죠. 여러분들 경기가 다 똑같아요? 전국적으로 달라요?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전국적으로 불황일 때 같이 불황이고 호황일 때 같이 호황이고 아니죠. 전국적으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게 아니라 부동산 경기는 변동의 크기와 진폭이 도시마다 달라요. 그럼 같은 도시라도 지역에 따라 다르다고 하셨어야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다른 걸 볼게요. 부동산 가격이 측정 지표는 자 따라해보세요. 3 기역. 그럼 기역이 들어가죠. 건축량, 거래량, 가격 변동, 택지 분양 실적도 종이 활용되고요. 자, 호텔 시장은 손들어 보세요. 매수사 시장이죠. 그럼 과거의 사례 가격은 기준가가 되거나 상한선이 되겠죠. 거꾸로가 되니까. 안정시장은 저번에 풀어봤지만 경기순환에 의한 분류는 예요? 아니에요? 경기순환에 오진 않습니다. 근데 올라갈 땐 좀 올라가기 때문에 경기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하향시장은 누구 중시죠? 매수자 중시가 되겠죠. 정답 5번이 틀렸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 이제 11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1번은 자,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답은 쉬워요. 7번에 가장 틀린 거는 3번이죠. 상향이 됐다는 거는 업그레이드가 됐잖아요. 그러면 저가주택 수요가 오히려 감소합니다. 감소하죠. 이건 이해 가시겠죠? 어, 근데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좀 2번 문제가 좀 어려워요. 그죠? 어, 갈게요. 1번은 여러분들 우리가 고급주택을 수리수선했을 때 수리비가 가치상승도가 크면 수리하겠어요? 안 하죠. 그럼 점점 하향여과가 더 발생하겠죠. 그런가요? 자, 이건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 자체가 지금 2번 문제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일정 수준의 저가주택 신축을 금지시켜요. 그럼 위에 있는 놈들이 다시 하향여과 고가가 저가로 내려오게 돼요. 그죠? 어, 그럼 우리가 만약에 두 채가 내려왔어요. 두 채가. 그럼 여덟 채에서, 자, 열 채에서 어떻습니까? 두 채가 내려왔으니까 여덟 채로 부족해진 거죠. 그죠? 그러면 장기에 가서는 그냥요, 신축을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어. 맞습니까? 근데 생산비가 일정화돼요. 그죠? 그럼 딱 두 채만 짓죠? 그럼 원래대로 다시 양이 가는 거죠. 가격도 원래대로 가고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비용이 일정할 때는, 자, 그냥입니까? 두 채가 하향 간 것만큼 두 채만 집니까? 그럼 원래 장기적으로 고가주택은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어, 이렇게. 근데 솔직히 이번 문제는 요새 좀 끊겼어요. 예,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그렇죠? 추천해드리는 문제는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이 틀렸죠. 틀렸고. 자, 4번. 안정적인 주택시장에서는 주택 여가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죠. 주거지를 개선하고 주택 공급량이 증가돼서 기여합니다. 그래서 여가 과정은 부정적으로 봅니까? 긍정적으로 봅니까? 왜? 주택이 또 좋아지고 하향여가 되니까 저가주택량이 또 늘어날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하향여가 됐다는 건 시장의 실패가 아니죠. 자원이 효율적인 배분이 된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솔직히 12번이 조금 어려웠죠. 12번. 그래서 12번은 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갈게요. 자, 따라해보세요. 임대료 규제. 자, 그럼 임대료 규제는 가격을 떨어뜨린 거잖아요. 그럼 떨어뜨리게 되면 장기적으로 공급을 할까요? 더 안 할까요? 그럼 임대료 하락했다는 시장 변화에 따라서 자원 배분이 더 비효율적으로 가죠. 원하는 사람한테 주택이 못 갈 수도 있잖아요.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기존 임대주택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려고 하죠. 그럼 내가 추가적인 편익이 비용보다 더 초과한다면 빨리 다른 걸로 주택을 또 전환시키니까 감소시킬 수 있죠. 자, 4번. 자, 가격을 떨어뜨렸으니 질적 저하를 가져오죠. 그 다음에 암시장 같은 음성적인 지불을 하기 어려운 저소득층들에서 임대주택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아, 이게 좀 어려워하세요. 들어보세요. 자, 따라하세요. 단비장탄. 단기는 탄력적, 비탄력적. 장기는 탄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장기 가서 더 많은 초과 수요가 발생될 수밖에 없죠. 자, 우리가 만약에 단기에서
자, 공급이 일정한 상태에서,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균형이 있는데, 자, 6천으로 제한하게 되면 초과 수요가 벌어지죠. 그럼 10개에서 상 15개니까 5개밖에 안 들어져요. 근데 장기는 그냥 해요. 공급이 감소해버려요. 이게 벌어집니다. 그죠? 벌어져서, 자, 가격과 양을 본다면, 자, 어떻습니까? 아까 서 있던 게 움직이죠? 움직여서, 아까 이렇게 해서 만약에 7천에서 6천 되면은 요것밖에 안 벌어졌어요. 근데 공급이 감소하니까 어떻게 되냐? 요렇게 돼버려요.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그냥입니까? 공급을 더 줄입니까? 줄이죠. 줄이고 더 초과 수요가 더 벌어진다는 거죠. 그럼 어디에서 더 초과 수요가 많이 벌어집니까? 장기에서 더 벌어져요. 그렇죠? 왜냐면 장기는 그냥요 탄력적이에요. 그럼 더 많이 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맞나요? 그럼 자, 정답은 3번이 정답인가요? 그럼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 수요를 발생시킨다는 거는 어떻게 돼요? 장기적으로 실제 임대주택 감소할 우려가 있으므로 단기로 시행하는 게 타당성이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5번이 가장 어려운 게, 자, 따보세요. 비탄력. 비탄력적일수록 그 유효성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비탄력적이라는 거는 그냥이에요. 곡선이 가팔라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자, 보세요. 자, 이게 벌어질수록 초과 수요가 더 벌어진다는 거는 공급이 더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자, 요 빨간색은 그냥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자, 그러면 공급을 잘 줄입니까? 못 줄입니까? 못 줄여요. 못 줄여서, 자, 지금 여기까지 딱 얻었을까? 두 개밖에 못 줄인 거죠. 그죠? 수요도 딱 12개, 딱 4개만큼 초과 수요가 벌어진 거죠. 근데 장기로 가서는 그냥이요, 탄력적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더 공급을 줄여버립니다. 그럼 공급이 더 줄여지고, 수요는 더 늘으려고 하니까 이게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오히려 비탄력적일수록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5번 문제가 가장 어려운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규제를 쓸 때 임차인의 수요의 임대료에 대한 탄력성이 어떻게 할수록 임대인도 비탄력적일수록 그 유효성이 커진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틀었다? 3번이 틀었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 이제 13번 자체에 우리가 이제 응용 문제인데요. 옛날에 풀었던 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에 가시면 변동이자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될 설명 중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은 틀린 거는 몇 번일까요? 한번 이렇게 손으로 한번 이렇게 3번이 있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자, 따보세요. 차용인. 차용인은 차입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자, 저를 같이 갑시다.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변동은 바뀌잖아요. 그죠?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조정주기가 어떻게 할수록 좋을까요? 그렇죠. 빨리빨리 바뀌니까. 근데 차입자는 어떻게 돼요? 길수록 바뀌면 좋거든요. 맞습니까? CD가 3개월이잖아요. 그보다 더 짧은 1개월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누가? 차입자가 부담이 커지겠죠. 은용 문제예요. 아시겠습니까? 몇 번 정답? 자, 무슨 금리예요, 지금? 그러면 금리보다, CD보다 더 짧은 걸 하면은 이건 대출자가 날아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니, 대출자가 아니라 차입자가 더 손해죠. 그러면 금리 사용해서 차용인의 금리 위험 부담은 더 늘어나게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자, 1번. 변동금리는요, 기준금리와 뭘 더한 거죠? 가상금리를 결정한 거죠. 그런가요? 그럼 기준금리가 바뀌잖아요. 기준금리가 시중금리로 대표하는 수익률이죠. 자, 일반적으로 대출일 기준 시점의 이자율은 어떤 이자가 더 커요? 고정이 더 크죠. 그죠? 고정이 또 우리가 인플레를 고려해야 되니까.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쉬어가는 코너예요. 자, 따보세요. 고정, 변동, 어떤 금리가 더 크다? 고정금리가 더 커요. 그죠? 우리 인플레를 가산해야 되니까. 그죠? 제가 그래서 추석 때 1서부터 9까지 봤더니 이건 9%랑 좀 비슷해요. 9%. 자, 이거는 따보세요. 8%. 이거 비슷하거든요. 아, 안 먹혀. 아시죠?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시원한 코너였는데. 괜히 했던 생각이 들어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오실 게 국세지방세 있죠? 아, 야매 터뜨립니다. 야매. 크, 죽이는 게 있어. 다음 주에 나오셔야 돼. 국세지방세를 막 다 맞출 수 있게끔. 일단 이거는 2번이 맞죠? 3번이 쳤죠? 자, 월부금 상한이에요. 상한은 어떻게 돼요? 그 이상 못 올리잖아요. 그 월부금 상한으로 인해서 월부금 이자가 미달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더 갚을 금액이 많아지잖아요.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자율 상환은 차입자를 위한 겁니다. 이자율 상환을 결정한다는 것은 기준금리 상환을 초과해도 차용인이 금리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4번은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건 잠깐 볼게요. 우리가 가면은 우리 요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따라보세요. 시장 실패의 원인. 부숴볼게요. 가시게 되면은 페이지로는 45페이지입니다. 자, 14번은 예상을 하는 문제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건 아직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14번은 좀 어려웠을 겁니다. 다음 중 시장 실패 원인을 볼 수 없는 건 몇 번? 1번입니다. 1번. 자, 1번은 따라보세요. 정부의 실패. 시장 실패 원인이 아니에요. 이건 정부의 실패 원인입니다. 정부 실패의 원인 갑니다. 저건 오셨습니까? 누가 개입해서 그렇죠? 저번에 비슷한 문제 한번 풀었을 거예요. 정부가 규제를 해서 안 좋아진 거죠. 그렇죠? 그럼 시장 실패의 원인이 아닌 거죠. 근데 우리 45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 시장 실패의 원인이라는 단어 있나요? 자, 그냥이에요. 정보가 비대칭이에요. 정보가 불확실하죠? 불안전하고. 규모의 경제 들어가잖아요. 규모의 경제, 독과점 들어가고, 정의회복과도 시장 실패에 들어갑니다. 둘 다. 그 다음에 공공재 무임승차도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들었죠? 뭐죠? 정부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15번은, 문제가 그럴 거예요. 아, 뭐 교수님 뭐 이런 걸 내고 그러는데, 혹시라도 이런 게 튀어나와요. 만점을, 근데 이거는 문제가 풀어보면요.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그래서 15번은 몇 번이 정답일까요? 5번이 정답입니다. 5번. 자, 이제 가볼게요. 세금 부과이한 다음과 같은 시장상에서 오른 거 돼 있죠? 자, 한번 이렇게 해봅니다. 만약에 그래프가 가격과 양이에요. 그러면 공급과 수요가 있으면서 균형을 이뤘어요. 자, 박스를 보세요. 세금 부과 전에 가격은 얼마였나요? 100원. 원은 뺄게요. 양은요? 10개였죠. 그런데 세금을 부과했죠. 근데 누구한테 부과했는지를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수요가 움직이면 수요한테 부과한 거고요. 공급한테 했으면 공급한테 부과한 거예요. 무슨 곡선이 움직였나요? 찾았습니까? 자, 그래서 상방이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좌상방. 좌상방이 좌가 생략된 거거든요. 그죠? 좌상방. 그러니까 좌상방이라고도 하고 좌상향 이동이라고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곡선이 움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30원 상승했다고 되어 있나요? 그럼 세금을 부과한 것만큼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공급자한테 세금을 부과하게 된 거예요. 세금 부과. 그럼 공급자는 공급을 하겠어요? 공급을 줄이겠어요? 줄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세금 부과에 대한 30원을 지간하겠어요? 전가시키겠어요? 가격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가격을. 그럼 누가 부담하냐는 탄력성에 따라 틀려진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은 가격이 얼마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결정이 날 수가 있어요. 가격이 얼마 올랐나요? 그럼 20원을 수요자가 부담하게 된 겁니다. 동감하십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딱 풀면 아, 이렇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문제거든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120원은 상승했죠. 그럼 20원은 부담은 누가 부담했습니까? 수요자가 부담하게 된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러면 30에서 10원은 누가 부담하게 된 겁니까? 공급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더 많이 부담했습니까? 그럼 수요자가 더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그죠? 얘가 더 비탄력적이고 얘가 더 탄력적이라는 문제로서 문제를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거에 내게 되면은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요즘. 그죠? 아시겠습니까?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그럼 가볼게요. 천천히. 이제 아셨습니다. 정부가 세금을 누구한테 부과했습니까? 왜 그렇죠? 공급곡선이 움직였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이거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좌상향이동. 앞에 좌자라는 거는 양이 줄었다는 거예요. 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급량이 줄 수밖에 없죠. 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상향은 그냥입니까? 가격이 올라갔습니까? 가격이
올라갔다. 그 뜻이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정부가 세금을 공급자한테 부과했다고 적어 놓으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납세자는 공급자가 돼요. 공급자한테 부담했으니까. 근데 실제로 모두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수요자입니까? 그렇진 않죠. 지금 수요자가 20원, 공급자가 10원 부담했잖아요. 그건 탄력도에 따라 틀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정부가 부과된 세금은 얼마입니까? 어제 잘한다 이제. 수요자가 얼마 부담했습니까? 깜짝 아니 잘한다. 공급자는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풀고 나서,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을 장난치는 게 아니라 풀고 나서 아 이렇구나 이런 것을 알라고 하는 문제지. 그 응용 문제예요. 그러면 누가 더 많이 부담했죠? 수요자. 그럼 수요자가 비탄력적이겠죠. 수요자가 기울기가 가파르겠죠. 그런가요? 그럼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공급보다 가파르다는 것은 비탄력적이라는 의미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16번으로 이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16번은 자 넘겨보세요. 우리 합회상 같이 오래간만에 가봅시다.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로는 자 페이지로 가셔서 교재로 가죠. 자 페이지로 가셔서 교재로 가시면은 자 넘겨보세요. 쭉 넘기면은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찾아볼게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자 그래서 페이지로는 58페이지입니다. 찾았습니까? 자 이걸 한 바퀴 제가 돌려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이 문제를 맞힐 수 있는데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지금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찾으셨습니까? 자 그럼 얘는요 할인 현금을 수지를 분석했잖아요. 그럼 현금으로는 분석을 안 했다 반영했다 반영했죠. 1번이 틀었죠. 그럼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예상된 현금 유가와 현금 유출 서로 비교한 건 맞죠? 그럼 얘는 부동산 투자도 기간 동안에 현금을 반영하지 못했다 반영했다 반영했다는 단점 장점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우리 지금 그 요약에서 보시면은 수익성 지수를 한번 찾아보세요. 밑에 수익성 지수라는 단어가 있나요? 수익성 지수는 자 들어갑니다. 자 뭐를 뭐로 나눴어요? 수입을 지출로 나누게 된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현금 수입의 현가를 현금 지출의 현가로 나눴죠? 그렇죠? 그러면 따보세요. 지출에 대한 수입. 그러면 유출에 대한 유입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바뀌었습니다. 그죠? 수익성 지수는 일일보다 크면 투자하는 건 맞거든요. 동감하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는 게 일보다 큰 것만 보이세요. 그 몸모에 대한 이 안 보이신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유입에 대한 유출이에요? 유출에 대한 유입이에요? 유출에 대한 유입이죠. 3번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제가 요약에도 해놨지만 항상 세후소득으로 가요. 그래서 장래 기대는 세후소득의 현가와 투자비용 현가 서로 비교했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제 프린트로 가시면은 그 책에 가시면 자 내부수익률법은 자 따라해보세요. 현금 수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 순영가를 0으로 만들고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들죠. 여러분들 순영가는 0이 튀어나와야 되고 수익성 지수는 1이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럼 뭐가 틀렸을까요? 4번에 보시면은 내부 수익률은 현금 유입의 내가가 아니라 현가가 들어가야죠.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든다 하셨어야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은 순영가를 0으로 만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질문하실 분 질문하십시오.